누나는? 자, 여기서부터 저 루나를 플레이하겠네요. 자, 일단 세이브. 일단 떨군 것 같죠, 지금. 떨군 상태이기 때문에. 자, 뭐야. 바닥에 뭔가 그려져 있다, 이제. 네모 해놓고 오라고 돼 있어요. 예. 네. 잠겨있고, 자, 뭐야. 설마! 아, 맞다! 유리창 깨는 게 있으지, 야한테, 맞네, 시체에서 유리창 깬 거 똑같은 거야. 자, 이거 뭐야, 이거. 계속 시도해보자. 여기 같이 이제 면대지한테 저주를 깨지 못합니다. 아까 저스티스에 대한 얘기죠. 예. 이 저주는 내세계 예상보다 강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 목표를 미드 익스피드 저주가 범죄자가 되고 블랙게임에 도울 수 있게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분명히 이 저주를 거는 사람이 있어서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리 좋게는 안 끝날 거라는 거예요. 원래 저러면 기차에 탄 범죄자들이 바로 블랙게임 본부 보내졌어요. What? 설마 포탈을 작동시켰는데 원래 본부로 보냈어야 할 거지만 다른 곳으로 보내줬다? 이 사람 봐라. 좀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좋았다는 거야. 근데 엉뚱한 데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 걸려졌으나 하지만 지금까지 마지막 건물에 도달한 사람이 없다. 오직 나뿐이다. 리버티, 퓨리티, 블랙디어 너희 손에 맡기다. 리버티, 퓨리티 그리고 아까 루나에게도 세레디티. 아하. 이거 다 아무 매우요. 자, 누가 괴상의식이 지나간 것 같다. 자, 그리고 선발이 여러가지 무슨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별거 없고요. 시계를 작동하지 않고. 별거 없나 보네. 잠겨있으니까 뭐 다시 이쪽으로 가고. 자, 그러면은 뭐야 잠깐. 설마 저거 인형? 누나랑 닮은 인형이야 이거. 당신을 본뜬 작은 인형. 배워볼게요. 뭐 이거 네모니 가만있어 봐. 아니 동그라미 이라는데 설마 저거 네모는 동그라미 이해가지고 뭐 수학공식 풀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자, 잠겨있고요. 나무 사다리다. 일단 가져가. 사다리 없고 썩은 음식으로 가득한 자루. 그리고 왜 뭐지? 설마 이거 다 니를 아니기 빌어야겠네. 그치? 자, 여기에 지나갈 수 없다고. 뭐야, 그래 이게 버튼 눌러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설마? 좋아, 그럼 일단 이제 세이브부터 하고 합시다. 세이브부터. 세이브부터 하자. 네모 5. 아까 동그라미 2라고 했었을 때 뭐 수학공식 생각했다면은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해봐. 이거 보이시죠? 예.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 여기서 뭐 밟고 가야 한다는 건 뭐야? 밟아볼까? 밑에 눌러보자. 아니야, 누구지? 뭐야? 설마? 이런. 허허. 반장 아쉬웠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게 있어야지, 아이씨, 큰일 났네, 이거. 보자고. 이거 진짜 이거 환장 아쉽었다 이거. 아하. 문서를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펜타그램으로 된 거. 그리고 이제 뭐 의식과 관련한 것도 있고 한데. 잠깐만. 아하. 왜 못 봤지 여기에? 내가? 여기에 사다리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 아하. 오케이, 알았어. 그거 여기 놔두고.
자, 그리고, 상자가 여러 개 있다. 전부 비어있고 먼지로 가득하고. 삼각형 7? 이거 뭐가 있나? 작동하자는 시계, 어쩌기 여러분, 뭐지? 아래 작은 열쇠? 감옥 열쇠로 없어요. 매번 상경이고. 오케이, 됐어, 그럼, 자, 그러면은, 세이브하고, 아까 그 철장으로 된 문 있죠? 그거인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여기 잠겨있네, 그래도. 그럼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해결한다는 것은 막. 여기는 근데 답이 없어요. 지금, 저 세 개 버튼 잘못 눌렀다가는,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 여긴 열려있고, 여기로 지나갈 수 있고, 뭐, 지나갈 데가 뭐 있나 본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잉? 잠겨있고, 어딘가 열려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 설마 여기 열려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지, 그치? 일단 봅시다, 잠깐만, 작은 나무 기사, 니네 익스프레스가, 설마, 잠깐만. 이거 자살하려고 이런 의도는 아니겠지,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게 빌고 싶습니다. 보자고. 여기는 가히 답이 없을 것 같고. 아이템에서 뭐, 이거 감옥 열쇠, 그치, 이거 올려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뭐야, 이거? 하하. 이게 그건가?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초록색 도형을 읽고,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도. 그러면 이거 설마, 그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5, 2, 7, 이거 그거 같아 보이네? 빈 캔버스들, 5. 허허. 그럼 가만히 있어봐. 순서대로 해보자고요. 예. 저기 2. 저기 2. 네모난 거 오라고 했어. 그럼 보자고. 파란색을 일단은 하나 둘. 누르지 말고. 여기 7이라고 했죠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 됐어. 그리고 여기가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맞았네, 휴! 아, 살았었구만. 그 다음에 레버도 당겨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엥? 뭐야?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나머지를 들어가 볼 만한 곳이 없으려나? 설마? 아, 혜린이 좋고 계세요? 애정 시절이세요. 예. 자, 그러면은 아까 근데 다 확인했잖아. 근데 생각해볼까? 뭔가 더 확인할 게 더 있다 이런가? 설마? 뭐 그런 것도 없어 보이는데. 상태가 좋지 않은 2층 기대 금방에 부서질 것 같고. 아이고야. 다만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정신하세요. 노잼이어서 좀 닦아 좀 봐줘요.
하하. 그러면은, 그러면 가겠어. 게임하고, 이따 보자, 그러면. 뭐가 있는지,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안에 안 보이고, 이미 내가 당겼고. 보자, 그러면은, 이미 이쪽으로 갈 만한 길은 일단 뭐, 다 열어 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바뀐 거라도 있나, 근데? 일단 제가 뭘 놓쳤는지 이제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바다의 7. 그러면 가겠어, 자, 당신은 이 그림 있는 방에서 비밀 통로 방이다. 비밀 통로? 비밀 통로가 있었다고? 그 그림이 있던 방에서? 일단 닐 로트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돈만 그냥 안 될 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뭐가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거야? 가만 있어. 혹시 여기 그 파란색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설마? 진짜였어. 여기 보이세요, 지금? 아하, 나 그냥 반쪽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아하, 이게 길이 있었구나. 나 내려봐, 자당겨. 자. 보자고, 그러면은, 오씨! 와, 뭐야, 이거! 루나의 대신에, 당신이 어디에 있든 죄책감이 당신이 괴롭힌 것이다. 영원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포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 하게끔 만들었는데, 지금? 보이세요? 여기 봐,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자살하기 거, 유도한 거 아시죠? 내 예상이 맞았던 거야, 일단 세이브. 와, 씨고. 사람 가지고 놀아, 진짜, 자, 어쨌든 여기로, 자, 이벤트에요, 자. 야, 이 느낌이 안 좋은데, 이 방? 야, 큰일 났는데요? 얘 무기도 없는데? 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누나,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침내, 이것이 여행. 내 삶의 끝이구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다 살았다는 의미거든요, 예. 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이 죄책감으로 해방될 순간은, 내 바람은 단 하나야. 예. 이리 여길 나가서 다른 사람들 보여줘. 자, 뭐야? 총? 설마 실탄 남아 있었나? 자, 오호 미안 누나. 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너 자신조차도 이런 말건 너한테 동의했었구나. 네가 목숨을 저버리지 하게 않을 거야. 기차가 나나 널 쏴버려서 나한테 총알을 줬거든. 웃기잖아? 내가 그럴 리 없으네. 뭐? 누나를 지킨 무기기를 줘서 참 고맙다, 이 멍청한 기차야. 여기 나한테 맡겨! 하면서, 자! 모든 괴물을 쏘세요! 맞아요. 해골의 하반신을 결합합니다. 화살표로 조절하고 제트기 발사. 아니,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일단 세이브해봐, 야! 자, 이게 아래쪽 그림자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거를, 빵, 자, 빵, 됐고, 그래도 왜 루나를 괴롭히지 않은 것만으로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치? 그나마 다행이긴 할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와, 잘 도망가네,
자. 자, 스트라이프. 그다, 하나 남지, 어. 됐고, 또 있나? 또 있나? 여기 있구나, 어. 자. 꺼지라고, 어. 됐어. 후! 끝났네, 어. 이렇게 해서, 어. 자, 이렇게 해서 끝났죠? 저게 마지막일 거야. 자. 자, 그럴 때 도망가죠? 루마! 가지마. 난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것뿐이야. 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아. 나도 느껴봤으니까. 그리고 달래도 그랬을 거야. 모두가 자신이 저지르고 후회하고 있고.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면 안 돼, 루나! 자, 또 뭐라고 쓰려나? 난 살인자, 그거 용서할 수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암살했다는 거. 근데 아무리 같은 블랙이어도 그럴 수가 있나, 진짜. 와. 좀 이런 걸 놓고 봐도 진짜 어, 모순이야, 모순. 그건 네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야. 너 이제 바뀌었어. 지금 중요한 건 그거라고. 내가 이제 와서 뭘 하든 난 언제나 살인자일 거야. 내가 빼앗은 목숨을 돌려줄 수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자살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야? 비록 지나간 과거로 바꿀 수 없더라도 넌 아직 더 나를 미울 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럼 나도 다른 선택이 없어. 여기서 널 설득할 방법은 이 범죄의 진범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뿐. 넌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 설마 폭탄 테러 때문에 그런 것이 있나 설마?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은 어, 아까 그 풍선 가게에 있던 그 범인 그 테러리스트였잖아. 폭탄 테러를 어, 반 어. 근데 그거를 예, 풍선을 줬대로 바로 이게 빵 터 터진 걸로 봐가지고는 어. 아마 그걸 보고 그 누명을 씌우게끔 한 것 같아 보이네. 그치? 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어. 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진실을 알려줄 테야. 설마 여기서 추리를 하라는 거? 미쳤구만. 알았어. 어디 어느 정도인지 보자. 어. 야, 이 미치겠네요. 자. 어쨌든 똑같습니다. 예, 세 번 기회는 세 번이에요. 틀렸을 때 어. 자, 루나가 매우 불안해서 이번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 자 모두 출연해. 예. 그거에 관해서 정보 많잖아. 내가 아는 것은 대부분 셀레덱이 들은 것뿐. 어. 하지만 내가 이 정보를 누리려고 하면 틀림 지시를 할 거야. 자 봅시다. 루나, 네가 어릴 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알았어. 네 본인의 폭탄 전범 테러리스트의 희생자가 되었고 너는 그 참사를 직접 목격했지. 그리고 너 스티폰티 보험을 사기시켰어. 넌 그곳에 셀레나 말고 가장 친한 친구였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어. 다시는 셀레나 만나지 못했지. 네가 그 정도로 갑작스럽게 보험을 떠나게 된 건 분명히 무슨 일이 났기 때문이야.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단 한 번의 기회일 뿐이라고 했어. 어. 누군가 널 납치했어. 입양된 게 아니라. 어. 누군가 널 납치했어. 다음 여정 게임은 아직은 제가 알아서 판단할 거예요. 예. 누군가 널 납치했어. 누군가 널 납치했어. 사실 납치하는 말은 그때 상황 설명에 적절한 단어가 아니지. 하지만 네가 전부터 보육원 탈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확실해. 그 증거는 셀레네요. 어? 니가 셀레에게 작별인사조차 그럴 수 있겠네. 어, 입양된 거라면은 어, 적어도 인사를 하고 왔었어. 그치. 어. 작별인사 하지 않고 보이고 떠나는 건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입양된 것도 아닐 거야. 내가 아는 네 과거의 다른 부분은 네가 블랙기의 조종이었다는 거야. 네가 직접 밝혔지? 하지만 네가 밝힌 중요한 사실이 있어. 뭔데? 넌 어떻게 그 조직에 가입했지? 그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 자원에서 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아폴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얘기를 설득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 이게 진짜일 거야. 어. 누가 주위에 가입하도 설득했다. 내가 전에 말했던 사실에 대해 생각하면 나오는 결론 하나뿐이야. 네가 보유해 살출 수 있던 좋은 사람이 네가 블랙게이에 대해 얘기해 주면, 그렇지? 블랙게이 조직에 널 조직에 가입시키라는 목적으로 보유해 왔던 거고, 그래서 네가 보유해 사라지고. 오, 맞았네. 자, 세 번째 그럼. 가장, 그렇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 생겨. 왜 블랙게이 너를 가입시켜, 그지? 전혀 말이 안 되잖아. 넌 어린 여자일 뿐 있어. 범죄자들 처단하는 조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긴 했던 걸까? 그럼에도 블랙게이가 너를 가입시켜 한 건 이 이유에서야. 뭘까? 훈련시켰다라고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신체 능력 때문에 어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 주먹으로 그냥 유리창 깨는 거는 그걸 누구 일반인이 그렇게 쉽게 못하거든. 어 그게 첫 번째 이유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욕을 했어. 네 특별 시스템을 알아봤기 때문에. 뭐야, 아니었어? 설마! 아, 야, 이, 뭐야! 그럼 신체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와, 씨! 미치겠네? 어!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거든, 어! 아, 씨, 이게 미치게 한다, 이거, 이 게임, 어. 아,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주먹으로 그냥 빡친 거 봐도, 어. 아, 유리 빡쳤잖아. 그런 거 봐도, 뭐, 나 특별한 거 생각했거든. 아, 살인자 생각하지 말아요, 일단은, 예.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 이게 정답이었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아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유리창을 깰 정도면은, 적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 그거도 어,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거든. 어. 근데 그게 훈련시켰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겠다. 어. 안 그래요? 일단은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셀레레와 있을 때 그 애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 알렸어. 보유가 있었어. 너 몸을 움직. 아, 그 아까 그래서 내가 함정 걸렸었구나. 어. 보유가 있었어. 너 몸 움직이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 지금의 너는 그 반대야. 지금 네 신체들이야 평범한 사람과 비교할 때 월등해. 누나? 그건 네가 블랙게 가입한 후에 조직으로서 강도급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야. 맞지? 아마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의 가혹한 훈련일 거고. 아, 거기까지요? 역시나. 그 뒤에 원과 어린자의 조직원을 훈련시켜서 조직의 가장 우수한 암살자만 되었어. 그래서 아까 상초를 암살하는 것도 그것 때문일까? 그럴 수 있거든요? 예. 네. 훈련을 몇 년 동안 지켰으니까 견디기 아주 힘들었고. 넌 왜 그걸 전부 견디가? 왜 조직에 가입하려고 한 거지? 그리고 블랙게로 하필 널 고르가 아무 아이나 고를 수 있었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 폭탄 테러 때문에 어 폭탄 테러로 인해 희생된 부모님을 위한 복수심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내용에서 봐요. 네가 부모님을 위해 정의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어. 그런 걸 가지고 복수심 때문이라고 딱 바로 누가 그래? 자, 네가 부모님을 정의를 원했기 때문에 이걸로 맞았어! 브레이더, 경찰을 끝내 니 본유주의 테러리스트 잡고 있었어. 하지만, 너는 그 범죄와 즉각 지르게 바랬어. 그래서 블랙게가 널 고른 거야. 본유 원수를 갖고 싶어 하려고 고하는 그들의 뜻대로 조정하기 쉬운 상대였으니까. 그들은 아마 테러리스트가 더 많은 희생자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로 널 회유했을 거야. 그러겠죠? 워낙, 아까 전에 레이브 월 같은 게 완전 부정부패가 엄청 심하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그 뭐야 이거 쭈꾸루파 고담시나 마찬가지거든. 어. 그리고 널 조지에 자라게 하면서 그대의 사탄은 너에게 조금씩 주입시켰지. 날이 갔어. 넌 네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믿게 되었을 거야. 블랙게어는 너에게 정말 비열한 짓을 했어. 그들 자신의 세상을 불순한 없애기 원한다고 주장하지 마. 정작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르기 위해서 어리다 인생까지 맞춰놓은 거야. 그것도 범죄라고. 이 적정 위선자들. 좀 진정해야겠어.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것이 있어. 현재에 대한 얘기야. 자, 우리 미드 익스프레스 만났어. 그런데 그때 너 기차에서 정확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임무 수행은 아닐 거야. 어. 도망치고 있었다는 게 맞겠지. 어. 조직을 보면서 도망치고 있었다. 맞았어. 어. 맞았어. 네 옷에 아직 블랙게임 무시 있지만 넌 이제 그 조직원이 아니라는 거. 넌 이미 탈출했어. 그렇지? 그리고 지금까지 새 삶을 시작하지도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물론 그런 결정이 내게까지 많은 용도 필수이고, 넌 조직 안에서 의무스러 이상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을 오치 않다고 깨고 다른 무언가 시도해보려고 했지.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 내 생각이 너는 피해자! 그렇죠? 피해자야. 사실 블랙기와 내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우린 범죄자들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기 전에 저지해야 해. 하자 그들의 수단에는 동의할 수 없어. 그 인간들을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까지 이용했으니까. 누나, 네가 꼭 해야줘야 하는 일이 있어. 네 과거를 한번 더 떠올려봐. 그럼 이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본인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니까 기억해야 해, 누나. 진실 떠올리라고! 자, 진실을 떠올려야 하게끔 해주는 닐. 아, 여기서 이제 세이브를 좋아하는구나. 어. 근데 아까 방을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고정되어 있고. 어. 아, 이거 쉽지가 않은데, 이거? 어. 야, 이거 대치, 일단은, 잠깐, 어.